네. 월급 받은 날은 한우로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친구분들이 오시면 사줄 의향이 있으신지? 어, 항상 예, 촛불고기로 네. 예,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약간 더듬으시는데 지금? 네, 예, 돈이 많이 나갈 친구들이 보면. 예. 광영의 수치 나와요? 수 사장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광영의 수치 필요하다 그러면은 팀장님께 연락하면 되나요? 연락 드릴게요. 잘 보여요? 저는 지금 광양읍에 촛불구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안 돼요. 사무실은 안 돼요. 아, 사무실 안 돼요? 안 돼요. 사무실 살 수 없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촛불구이 축제에 와야 하는 세 가지 이유만? 먹고, 죽이고, 네. 마시고. 오호. 아, 그렇다면 맛있는 숯불고기, 많은 볼거리, 네. 다양한 즐길거리. 어, 그러면 다양한 즐길거리 세 가지 시작.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요. 네. 좀 공연들, 많은 공연들이 있고. 네. 어, 사촌 꽃길. 아, 이거 지금 옆에서 지금 알려주시는데 지금. 사촌 꽃길 걷기가 있습니다. 아, 모르는 사람들이 와도 숯불고기를 네. 되게 좋아하나요? 고기는 다 좋아하지 않아요. 아, 며칠부터 며칠이죠? 10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사천변은 물론 광양시 전역에 있는 숯불고기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은 저희가 경품 추첨까지 가능하니까 어떤 숯불구이든 먹기만 하면은 영수증을 가지고 행사장 본부석으로 와주시면 추첨을 해서 환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경품은 환급 열쇠가 1등이 저도 먹으러 갈 겁니다. 오! 8시부터 네. 지역 예술인들 공연과 함께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숯불구이 축제 홍보 5초 시작. 5, 4, 3, 황금 열쇠 받으러 오세요. 1, 5,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7초 드릴게요. 7초.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은 광양 숯불구이 축제로 오세요. 오, 오늘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만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양시청. 네.